너무 진한 화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로션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이제 발리는 게 좋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햇볕에 또 많이 그을리죠. 모자 같은 걸 꼭 쓰고 중요하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은 저녁에보다는 저녁에는 차라리 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걸 저녁에 먹으라고.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우리가 수면을 취하잖아요. 보통 낮에는 아침을 이제 일찍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늦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을 일찍 먹건 늦게 먹건 이제 조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이제 엄청 많이 하죠.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네. 새벽에 나가게 되면 휴게소를 들리면 모를까 아침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침을 늦게 먹거나 일찍 먹는 사람들도 점심 먹고 12시경 먹거든. 아하, 예예. 근데 7시나 어느 정도 해갖고 한 평균으로 한 5시간 간격, 5시간 간격에 점심을 먹으면 괜찮은데, 한 9시경이나 10시경을 먹으면 2-3시간 뒤에 또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몸에 부담도 이제 많이 가져오지만, 소화가 채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소화되는 게 평균 이제 한 4-5시간이고, 근데 유난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